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. 질문 큐. 문제를 우주 나이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 80년대에 있었습니다. 우주 상수 또는 그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지기 전에 허블 법칙과 아인슈타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안 됐어요. 그런데 우리 은하 내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의 집단이 구상성단인데 그거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은 물론 이제 완벽한 측정은 아닙니다. 120억 년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우주보다 더 오래된 천체들이 있을 수 있느냐?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암흑에너지입니다. 암흑에너지가 있으면 우주의 나이가 더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래된 전체가 있으면 우주 배경복사 관측이나 등등 이 그 나이를 추정하는 추정이 잘못됐거나 또는 뭐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의 문제가 있거나 뭐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겠죠.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비슷한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그러면은 그 나이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. 확률이 제로는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구상성단의 나이를 재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같이 뭐 블랙홀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관측을 할 수 없으면은 또 확인될 수 없으면 이건 별로 가치가 없다 또는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그걸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연구를 하면 곤란하겠지만 일부는 그런 걸 충분히 할 필요가 있죠. 뭐 수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사용한 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. 몇 명만 관심을 뒀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평평한데 왜 휜 공간을 연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는 휘어 있다라는 사실을 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과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확인할 수 없고 절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본인이 상상하는 것이니까 그건 과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. 과학자들은 검증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연구 그 주제를 경계에 긋지는 않아요.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의 대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할 수, 그 상상할 수 있는 세계까지 확장돼 있거든요. 그리고 방금 말씀 들은 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나중에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의 목적은 정신적인 것에 있는 거지 응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모형들, 가능한 모형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의 그 참된 그 연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논문으로 출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로서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, 분명. 지금은 그런 경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영역이 다른 분야 연구, 예를 들어 이론하는 사람이 관측을 하지 않았고 관측하는 사람이 이론을 잘 하지 않았고 또 파장대도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사람은 감히 엑스레이 자료를 건드리지 않았고 엑스레이 하는 사람들은 가시광선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과학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.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. 그래서 다른 엑스레이 자료들도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공개가 되었고 심지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나온
자료들도 1년이 지나면은 논문을 쓰지 않으면 일반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졌고 아까 처음에 박창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기도 만들고 싶고 하셨다 그랬잖아요. 저도 출발은 이론으로 했지만 지금은 외계행성 찾는 건 순전히 분광 관측을 통해서 하고 지금 제 머릿속의 고민이 3년 뒤로 분광기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역이 굉장히 협조도 잘 되고 그런 경계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